진짜요? 그래 대박 곡이야. 알켈리의 I Believe I Can Fly를 뛰어넘는 곡이야. 오. 그래서 제목도 I Believe I Can Fly. 대박이다. 들어봐.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 I can fly. 벌써 3년. 잠깐만요. 그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베낀 거 아니에요? 아 누가 베꼈다 그래? 내가 열심히 작업한 거야. 이게 무슨 작업인데요? 컨트롤 C, 컨트롤 V 복사하기 귀찮아서 컨트롤 C. 아 뭐야? 나 몰라? 나연어 작곡가 PJ권 내일을 봅니다 SBS 이것까지 베껴요. 됐어 벌금 내고 올게. 아, 사장님 저런 사람 작곡가로 쓸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저한테 투자하세요. 야 됐어. 야 요즘은 너보다 노래 잘하는 애들이 깔리고 깔렸어. 어서 집에 가. 지금 어디를 그냥 갈라 그래요. 네? 고성방가 벌금 내고 가야지. 아 진짜 알았어요. 벌금이 얼만데요? 5만 원. 와, 와 이분 노래 되게 잘하신다. 뭐라고요? 야 경찰관 아저씨가 너보다 잘한다. 아, 어? 저 배달 왔습니다. 진짜. 그 저쪽에. 아 이쪽에?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. 네. 아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잠깐 발성 한번 해보시겠어요? 발성을 지금 여기서 갑자기 발성이. 아 잘한. 야야 너 헬멧 또 안 쓰고 왔지? 벌금 2만 원. 망했다. 와 이거 야 너무 잘한다 이거. 뭘 잘해요? 아 이분은 발성을 잘하시네. 뭘 잘해요? 아 굉장히 소질 있어요. 뭔 소질 있어요? 벌금 내게 생겼는데. 야 짜장면 배달부도 너보다 잘해. 누구니 누구니 이 감미로운 목소리 누구니?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. 야 쟤네 목소리 들으니까 곡 나왔어. 어 진짜요? 어 쟤네한테 이 곡 주잖아. 전 국민에게 활력소가 될 거야. 와 한번 들어봐요. 여기. 한번 들어봐. Oh yeah 나와 둘이서 멀리 떠나요. 아 잠깐만요. 저희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? 나와 둘이서 멀리 떠나요.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대놓고 표절했구나. 아 누가 표절했지? 아유 진짜 됐어요. 지금 작곡가님 노래에 창작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아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니야? 나는 없었어. 그럼 난 어떻게 해? 컴백홈 집에 가. 사장님 저는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. 아프면 집에 가. 어? 가서 푹 쉬어. 여기 경찰관님은 가수하자.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? 저기 가수하신다 그러면 제가 박효신처럼 만들어드릴게요. 매력적인 중저음 보이스의 명품 보컬 박효신이요? 그래 박효신! 그래 안 해 안 해. 응? 박효신인데 왜 안 해요? 이 박효신은 노래하다 보면은 입, 요 입이 고 이주일 선생님처럼 되잖아요. 이주일 선생님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꼭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콩나물 벅팍 후천요. 어둠 속을 그대만 걷고 있네요. 일단 한번 들어보라니까. 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. 진짜 그러네요. 아 진짜 가수 안 해요? 안 한다니까. 아 그럼 여기라도 가수 하자. 안 해요. 아 가수 하신다 그러면 제가 김종국처럼 만들어 드릴게. 그룹 터보 출신 가요계의 능력자 김종국이요? 그래 김종국! 그래 안 해 안 해. 어? 김종국인데 왜 안 해요? 그 사람은 이종격투기 선수가 헤드락 걸렸을 때 노래하는 것 같아요. 어?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? 자, 보면! 아! 프로교! 야, 야 살고 싶으면 노래해.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해. 아, 진짜 귀엽네. 귀엽다. 아, 두 분 가수예요. 아, 우리 작곡가님이 퀄리티 있는 곡 만들어서 드릴게요. 퀄리티? 뭐 베끼는 것도 퀄리티가 있나? 아, 저기요 소리야. 경찰 아저씨 누가 베꼈다 그래요? 제 몸값이 얼마인지는 알아요? 5만 원. 뭐가 5만 원이야? 내가 곡 중 가수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? 망했다. 뭘 망해? 야 너 나하고 장난치니? 그랬나 봐. 진짜 저 사람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? 뭐요? 일단 한번 보여달래니. 아 이 사람들 왜 이래? 피곤해 죽겠네.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. 아우 그만 좀 해. 알았어. 저요. 자 출석 부를게. 네. 자 기룡준. 네. 자 안시우. 네.
자, 이수환. 수환이 어딨어?